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다 흙탕물이에요. 이럴 때 빠가사리, 메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입질 왔다. 잡혔다. 잡혔다. 들어봐, 들어봐. 어, 히트. 뭐야, 옆에가 낑겨서 나왔는데? 어디? 아, 나 갔다. 여러분들 오프닝 하다가 물고기가 옆에 낑겨 나왔어요. 미치겠다. 아, 이게 지랑이 달아놓고 했거든요. 뭐, 문화, 안 문화. 아, 제가 입질이 와서 챘는데 지렁이는 다 못 먹고 옆에 낑겨 나왔나봐요. 야, 야, 넌 조심히 가라. 지렁이는 다른 놈이 그러니까, 끼어먹고 엉뚱한 그러니까. 놈이 걸렸구나. 자, 야, 아무튼 지금 낮이라서 갈견이도 굉장히 많이 달려들고 흙탕물이라 빠가사리, 메기, 뭐 퉁가리 이런 종류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흙탕물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체이지 그럼! 히트! 아이고야! 이 녀석! 야, 지렁이 먹으려고 올라왔네!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야, 갈견입니다, 갈견이! 야, 얘 지렁이 먹으러 올라왔다가 한 방에 물렸네! 히트. 뭐야? 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오. 야. 어, 두러지다, 두러지. 아, 두러진가? 두러지. 두러지, 두러지, 맞죠? 두러지, 두러지. 두러지, 두러지. 야, 갈견인데? 사이즈 꽤 큽니다, 여러분들. 응? 갈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견의 신호. 야, 지렁을 먹었네. 이 친구들 뭔가. 지금 어두워가지고 이게 아마 물살 때문에 이게 폴랑폴랑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지렁이가 그래가지고 뭐 떠내려 하는 줄 알고 바로구나 본데. 야, 야, 사이즈도 괜찮네. 오늘 잡은 물고기들은 따로 뭐 안 하고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재밌습니다. 놓자마자 잡히니까. 자, 이제 좀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지렁이를 좀 많이 깨서 빠가사리가 좀 잡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렁이 큰 거 깨볼게요. 입질 오는 거 같은데, 아빠? 채. 오! 어, 좀 큰 거 같아요, 그럴 거? 아, 이 조금 크다, 야. 오우, 크다, 야. 오. 사이즈가 손바닥만 한데? 크다, 야. 엄청 크죠? 야, 손바닥만 하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야, 이쁘다, 야. 그러니까. 와, 색깔 봐. 노란색에. 야, 색깔 엄청 이쁜데? 어, 그러게. 지렁을 덮고 삼켜버렸네. 야, 이거 보세요. 야, 최고입니다, 최고. 오, 히트, 왔어? 어디? 아니, 이렇게 작으니까 입질이 약했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작은 빠가사리가 잡혀졌습니다. 아, 이런 게 잡히니까 입질이 오는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런 작은 빠가사리가 잡혀졌네요. 지렁이 먹다가 깨었네요. 야, 뭐 벌써 와? 오! 야! 이번에도 빠가사리가 올라왔는데요, 빠가사리. 바늘을 좀 굵은 거 쓰니까 이제 꿀꾸덕 생기지 않네요. 빠가사리, 빠가사리.
와, 빠가사리 한 마리입니다. 기가 막히다. 빠가사리가 넣자마자 올라왔습니다. 야, 빨리 지렁이 깨고 다시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있지, 있지. 그래도 보짤 잡힌데. 그러니까요. 여기 맞나 봐. 어. 이번에 장마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흙물이잖아. 오! 아빠 여기 대박이다! 아까 갈견이 막 올라오더니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빠가사리랑 그런 곳이 막 올라오네? 빠가사리가 덤비니까 갈견이가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빠가사리가 이제 돌아다니니까 갈견이가 안 나와요. 얘 배 왜 이렇게 빵빵하지? 큰데 여기 뭐 먹었나? 희한하네. 아빠 여기 오늘 진짜 대박이다. 흙탕물 진짜 막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렇게 잘 올라와요? 빠가사리 같은 게? 원래 흙탕물 있을 때는 저 대낮에도 잘 잡혀. 아 진짜요? 그럼 맨날 밤에만 했는데 이거 흙탕물 졌을 때 밤 낮에도 한번 와기로 했었는데 지금이 딱이네. 흙물 완전 흙물이면 더 잘 잡히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연하긴 한데 그래도 흙물이에요. 어. 햇빛은 그래서 잡혀. 여기 살 수 있게. 아이고! 오! 오, 있지! 어우, 여기야! 어, 뭐야, 돌에 걸렸는데? 돌에 걸렸어? 끌고 들어갔나보다, 끌고 들어갔나봐. 굽지르는데? 나왔다. 와, 이게 돌에 걸렸네. 깜짝 놀랐어. 오! 끌고 들어갔네. 오, 크다야. 오, 이야. 우와, 대박. 오, 힘봐. 장사예요, 장사, 이미.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만 안 돼, 길이가? 맞죠? 와, 크다야. 와, 손바닥. 이거 내가 잡은 그롱치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야, 30cm는 돼 보이는데요, 아빠? 어, 큰데? 30cm 돼 보여요, 진짜. 와, 대박 크다. 너 어디서 왔니? 이 때깔도 좋대요. 그러니까 와 큰 강에서 왔나? 와 진짜 크다. 나 맥인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그럼 자 여기 살려줄게요. 여기가 갔다. 여기까지 1위 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